고객들이 원하는 신제품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초경량 노트북이 되겠죠. 가볍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자유자재로 쉽게 할 수 있는 대화면 노트북. 이렇게 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상상력을 바로 현실로 만들어낸 15.6인치 대화면을 가지고도 980g의 가벼움을 그대로 유지하는 15.6인치 대화면 그램 1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9.9초의 빠른 부팅을 선보였고요. 또 재작년에 13인치 그램, 최초의 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4년에는 많은 성원의 힘입어 저희가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죠. 또 오늘 말씀드리는 15인치 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쇼에서 혁신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램에서, 노트북에서, PC에서 최초, 최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PC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고성능을 추구하고 스펙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침체기에 이르렀다면 저희는 무게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트렌드를 만들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가치를 통해서 휴대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진 디자인, 그리고 편리성, 또한 대화면까지 가치의 가치를 더해가는 그런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램 15, 바로 휴대성과 생산성을 완벽하게 조화한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무게뿐만 아니고 보시는 화면에서 아시겠지만 아주 얇은 슬림한 베젤을 통해 가지고 이 대화면이 바로 몰입감을 가장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이 이제 15.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이즈는 14인치 노트북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크지만 사이즈는 작은, 크지만 작은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래, 15인치를 만들면서 저희가 재작년에 13인치 그램, 작년에 14인치 그램, 그리고 올해 15인치까지 소위 저희가 그램에서 그랜드 슬램,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고객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그램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램 불변의 법칙입니다. 화면은 38%까지 커졌지만 여전히 980g 무게를 유지를 한 대화면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램은 더더욱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만들어진 13인치 그램과 비교해서 올해 선보이는 15.6인치 그램은 6세대 최신 CPU를 탑재를 했고요. 또한 슈퍼 풀메탈까지, 슈퍼 슬림 베젤, 슈퍼 고밀도 베젤까지 모든 부분에서 많은 혁신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램은 불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80g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세간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저희는 그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6인치 대화면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숫자 키보드를 그대로 유지해서 숫자 입력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호응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를 다양하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한 최신의 디지털 통합 인터페이스인 USB Type-C를 통해서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전원까지 하나의 케이블로 싱글 와이어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면이 커졌지만 여전히 사용 시간을 보장해주는 슈퍼 고밀도 배터리를 통해서 휴대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초경량 무게의 비밀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초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 하나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담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열사의 협력을 통해서 이 많은 혁신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량 포인트 방향성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슈퍼 슬림 재질을 체험한 IPS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에서 화면의 사이즈를 커졌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슈퍼 고밀도 배터리를 또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S전자가 항공기나 슈퍼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소재 마그네슘 합금을 노트북에서 지속 개선 체험해서 경고함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를 비롯해서 계열사분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슈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그램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까지 저희들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시고 계신 노트북의 뒷면을 보시면 스티커들이 이제 몇 가지 붙어 있는데요. 이게 한 0.2g 정도입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스티커를 다 걷어내고 레이저 프린팅을 통해가지고 그래 무게도 작고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깔끔해진 그런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과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개발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그램이라고 하는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PC는 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성에서도 더욱 개선해서 더 나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IPS 디스플레이에 걸맞는 고음질 사운드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도난 방지를 도와줄 수 있는 시큐리티 센터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부팅이 되는 오픈 부팅에 이어 면 화면을 보자마자 로그인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인까지 더 빠른 컴퓨팅, 더 신속한 컴퓨팅의 가치를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램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는 그램의 13인치, 그리고 14인치,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15인치 되하면 그램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그램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련되어 있는 체험존에서 신제품 그램 15를 또 써보시면서 또 많은 의견들 주시고요. 또 그램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램이 올해 출시된 그램의 우수함을 좀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짧게만 아마 그램 15인치 소개를 좀 마치고요. 그램 15인치는 그 키보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의 혁신 그리고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키보드를 담고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램 15인치의 주요 특장점을 소개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